전세 사기로 4명이 죽었습니다. 4명이 죽었는데 신혼부부입니다.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그 전세를 뺏겨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세 사기범은 살인범 아닙니까? 돈까지 뺏은 살인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15년 1심에서 선고했는데 2심에서 7년으로 내릴 수가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특정 다수를 현양에서 돈까지 빼면 살인범이고 칼 들고 누굴 죽이려고 해서가 살인범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종 사기의 살인범이라고 봅니다. 구체적 사안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중립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서울지방법원장님, 지금 저 화면 구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 저희 동네에 사람이 저렇게 모이면 당장 뛰어나갑니다. 당장 나가서 아니 저거에 100분의 1만 모여도 나갑니다. 국회의원도 나갑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던 그 국회의원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구청장도 안 나갔어요. 저기다가 폴리스 라인만 쳐도 살아나는데.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죠? 저희는 법원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죠?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김광호 청장, 112에 신고가 수도 없이 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112 신고는 서울경찰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112 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현장 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마약 사범을 할로윈 대회라서 아이들이 마약을 물고 나올 거다. 그래서 마약을 잡아라. 50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 쳐주고 관리해줘야지. 마약사범 푼 건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김광호 청장을 무혐의를 치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도 그렇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에게 씌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일들을 왜 우리는 무죄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며 항소심에서 이러지 않길 바라면서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 4명이 죽었는데 신혼부부입니다.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그 전세를 뺏겨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 과실치사도 아니고 그 전세 사기범은 살인범 아닙니까? 돈까지 뺏은 살인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15년 1심에서 선고했는데 2심에서 7년으로 내릴 수가 있죠?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셔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읽어보고 다 봤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살인범 아닙니까? 돈까지 뺏은 살인범이죠. 불특정 다수를 현양에서 돈까지 빼면 살인범이고 이 살인범들이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데 칼 들고 누굴 죽이려고 해서가 살인범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종 사기의 살인범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도 그렇고 다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주고 싶어요. 네, 제가 그 구체적 사안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법관들이 좀 더 그런 사건에서는 양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존경하는 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